우리 동서발전이 새로운 가족을 맞이했습니다. 올해 신입사원 121명이 입사한 것인데요. 동서발전을 이끌어갈 신입사원들을 환영하기 위한 입사식, 그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2024년도 신입사원들을 환영하기 위한 입사식이 본사 대강당에서 열렸습니다. 입사식은 신입사원 선서를 시작으로 임명장과 휘장을 수여하는 순으로 진행됐는데요. 신입사원들은 선서를 하고 임명장을 받으며 자신만의 포부를 다졌습니다. 김영문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과 김성관 한국동서발전 노동조합 위원장이 신입사원들에게 회사 휘장을 직접 달아주며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딘 신입사원들을 축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발전전기직군 김상균입니다. 굉장히 취준생 때부터 오고 싶어하는 기업이었는데 이렇게 입사할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큰 영광입니다. 앞으로도 회사 생활 잘 적응해서 회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동서발전 발전기계 박진솔입니다. 입사하여 많은 상사님들과 선배님들에게 노하우와 잘 전수받고 업무를 열심히 수행하여 도움이 될 수 있는 신입사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날 입사식은 특별한 손님들이 함께해서 의미를 더했는데요. 바로 신입사원 가족들입니다. 신입사원 가족들은 입사식을 지켜본 후 1층에 마련된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으며 기쁨을 나눴습니다. 또 구내식당에 마련된 점심을 함께 먹으며 단란한 시간을 보냈습니다.